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보안학과 박소연입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간단한 스톱워치를 만드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적용하며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전달드릴 예정이며 해당 실습은 HTML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 강의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습을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사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CSS와 함께 웹 개발에 사용됩니다. 먼저 HTML은 모두 알다시피 웹 문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웹 언어입니다. 웹사이트 안에 텍스트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하이퍼링크를 첨부할 것인지 등등 명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HTML의 명령어는 태그라고 불리며 이 태그는 꺽쇠 괄호를 사용합니다. CSS는 캐스케딩 스타일 시트의 줄임말로 즉 웹 문서의 스타일 시트입니다. HTML이 웹에 관한 내용을 구성한다면 CSS는 디자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크기나 굵기, 색깔, 폰트 등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즉 HTML은 사이트 구성 담당, CSS는 디자인 담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구성한 웹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색이 바뀐다거나 저희가 실습해볼 것처럼 시간이 흘러간다던가 이렇게 모든 움직이는 동작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설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ML 파일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연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HTML 파일 내부에 스크립트 태그를 삽입하여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진처럼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스크립트 태그로 감싸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코드가 간단할 때는 상관없지만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수정하기도 힘들고 재사용성도 좋지 않아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만든 뒤 SRC를 통해 그 파일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외부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 방식과 달리 추후 코드를 유지 보수할 때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방식 중 희망하는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HTML 파일에 연동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명령어를 지정해준 태그보다 밑에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 코드에서 start, stop, reset 클래스에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지정하였는데 그러면 해당 클래스들보다 밑에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함수를 사용하여 효율성 있는 명령어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며 해당 함수는 함수의 이름, 매개변수, 실행문의 요소를 지닙니다. 스톱워치 제작을 위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 사용할 함수는 setTimeout 함수입니다. 이는 밀리초 단위의 지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번 실행되고 이후에는 자동 해제됩니다. 사진처럼 사용 가능하며 여기서 콜백은 실행할 콜백 함수, 딜레이는 콜백 함수를 실행하기까지 대기할 시간, ARG1과 ARG2는 콜백 함수에 전달한 인자입니다. 해당 인자는 생략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clear timeout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는 set timeout 함수를 이용하여 설정한 타이머를 해제하는 함수입니다. clear timeout 함수를 호출할 때 해당 함수에 전달된 타이머 식별자에 해당하는 타이머가 해제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작업 내용을 저장할 폴더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열 수 있고 저는 이미 스톱워치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어서 해당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새 파일을 생성할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New 파일을 눌러 생성하거나 이렇게 폴더 옆 파일 아이콘 모양을 눌러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 뼈대를 만들기 위해 stopwatch.html 파일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HTML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틀은 다음과 같이 스탑워치라고 작성해 주었습니다. 헤드를 마치고 바디 안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메인을 작성해 주었고 그 아래 스탑워치라는 클래스를 생성하여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을 구현해 주었습니다. 버튼 그룹은 이후에 이쁘게 정렬하기 위해서 디비전 태그로 묶어서 구성하였고 버튼은 화면처럼 3개를 생성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시작, 두 번째는 멈춤, 세 번째는 초기화 버튼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BTN과 각각 스타트, 스탑, 리셋으로 작성하였습니다. F5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스탑워치 클래스의 시간 표현 부분과 세 개의 버튼이 잘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아직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클릭에 해당하는 부분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부분인데 각각 스타트, 스탑, 클리어가 이따 자바스크립트에서 작성할 함수 이름입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아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확인할 때는 해당 파일의 위치에 들어가서 HTML을 더블클릭해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지 않아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CSS 파일을 생성하여 간략하게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워치 CSS 파일을 생성하고 HTML에 해당 스타일 시트를 연결합니다. 메인 부분은 창 크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메인의 요소들이 중앙에 배열되도록 하였습니다. 버튼 그룹은 버튼 3개가 한 줄에 가로로 잘 정렬되도록 설정했고 마찬가지로 중앙 정렬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각 버튼의 너비와 높이는 100픽셀로 지정하였는데 이후 border radius도 100픽셀로 지정하여 버튼이 원형이 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기존 글씨가 조금 작아 글씨도 25픽셀로 지정하였고 굵기도 굵게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각 버튼의 색을 지정한 후 시계의 글씨를 키운 다음에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실행 결과 이렇게 더 스탑워치다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버튼 색이 살짝 아쉬워서 마음에 드는 색으로 다시 설정을 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스톱워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건데요. 먼저 stopwatch.js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후 HTML의 메인 디비전 밑에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하여 생성한 stopwatch.js 파일을 연결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처음 부분에는 먼저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time 변수는 앞서 작성한 시간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리키는 변수로 getElementByClassName 명령어를 이용하였고 앞서 클래스 네임을 다음과 같이 stopwatch로 지정해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js 파일에서도 stopwatch라고 작성합니다. 따라서 해당 변수는 접근하고 싶은 클래스인 스탑워치를 파라미터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후 지정한 각 S, M, H는 초, 분, 시간을 나타낼 변수로 우선은 0으로 초기화하였습니다. mCount와 hCount 변수는 이후에 분이 증가했는지 혹은 시간이 증가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변수이며 마찬가지로 우선 0으로 초기화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머 변수를 선언하며 모든 변수 선언을 마쳤습니다. 제일 먼저 타이머 함수를 작성해보겠습니다. 타이머 함수가 호출되면 먼저 초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초가 60을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60초가 되면 1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문을 사용하여 s가 60 이상일 경우 s를 0으로 초기화하고 분이 증가했는지 알려주는 mCount 변수를 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m값을 1 증가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분이 60이 되면 분을 초기화하고 시간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M이 60 이상인 경우 M을 0으로 초기화하고 시간이 증가했는지 알려주는 H 카운트 변수를 0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시간, 즉 H를 1 증가시킵니다. 각각 10분초가 한 자릿수일 때는 앞에 0을 붙여줘야 저희가 생각한 출력 양식에 맞게 출력될 것입니다. 그래서 S가 10 미만인 경우 S 앞에 문자열 0을 덧붙여 S를 저장합니다. M과 H가 10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앞에 0을 덧붙일 건데 이때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 S가 60이 되어 M이 1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M은 계속 10 미만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10 미만인 경우에 문자열 앞에 0을 덧붙이는 걸로 작성하면 M값은 S가 증가할 때마다 01, 001, 0001 이렇게 0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풀이 증가했는지 알려주는 M카운트 변수를 지정하였고 M이 10 미만이면서 분이 증가했을 때 해당 문자열 앞에 0을 붙여주도록 합니다. 더불어 M카운트 값을 1로 지정하여 분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조건문이 성립하지 않도록 합니다. H값도 M과 같게 작성합니다. 이후 타임에 대해 HTML 값이 HMS로 원하는 양식에 맞게 출력되게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스타트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해당 함수는 앞서 만든 웹페이지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함수입니다. 스타트 함수가 실행되면 바로 타이머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후 앞서 설명드린 setTimeout 함수를 이용할 건데 setTimeout 함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callback 함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delay 시간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밀리초 단위이기 때문에 1000밀리초가 지나면 다시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도록 선언하였습니다. 즉, 재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스탑 함수는 클리어 타임아웃을 이용하여 셋 타임아웃을 해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클리어 함수는 우선 S, M, H 값을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mCounter 변수와 hCounter 변수도 0으로 설정하였고 웹상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time 부분도 모두 0으로 출력되게 지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멈춤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작 이후에 초기화를 눌러도 시간이 멈추고 리셋될 수 있도록 clear timeout 함수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구현이 모두 끝마쳤고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초가 늘어나며 시간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이렇게 잘 멈춰 있습니다. 이후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직전 시간에서 이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처럼 시간이 흐르는 중에 초기화를 누르면 시간 멈춤과 동시에 모든 숫자가 잘 리셋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영상을 통해 자바스크립트의 정말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려드렸고 그 예시로 스톱워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바스크립트는 정말 극히 일부이고 이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타이머를 더 발전시킨다면 시작 버튼과 멈춤 버튼을 한 개의 버튼으로 이용하여 시작을 누르면 멈춤으로 바뀌고 멈춤을 누르면 시작으로 바뀌게 만들 수도 있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세 개 바뀌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바스크립트는 정말 많은 것에 활용될 수 있고 또 재미난 부분도 많으니 이 강의로 흥미를 얻으신 분이라면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사이버보안학과 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